만들거든요. 그런 그 뭐지? 그래핀이라고 들어보는데 그래핀이라는 뭐 거기서 막 전기를 전압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 측정하는 데가 없냐면 조회사님도 아시는 분이신지 알았어요. 어떻게 이 행복의 전복을 이미 다 보신 거네요.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.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부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. 네. 황농무 교수. 근데 너무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게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? 그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. 그림도 잘 그리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던데. 그건 아니었어요. 아니에요? 네, 그림은 노래도 잘하시고. 노래도 아니었고 그 그림은 그냥 저한테 좀 주어져서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좀 잘했어요. 아. 그래서 그림으로 진학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때는 이제 80년대는 다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이에요. 저도 배웠어요. 저도 배웠어요. 네, 그렇죠. 네. 요즘엔 피아노 보기 힘들잖아요. 근데 그때는 다 배웠는데 제가 악보대로 피아노를 못 쳐서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. 선생님한테. 악보대로 못 친다는 거 그러면 막 그냥 외워서 치세요? 외워서 치는 거예요. 아. 근데 선생님이 너무 혼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나중에 외워서 치라고 하던데 오히려. 그러니까 그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너 왜 악보대로 안 쳐? 클래식은 악보대로 쳐야 돼. 그리고 한참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페이지를 안 넘기셨는데 제가 치니까 되게 혼났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딱 너 악보 안 봤지. 그 봐 너 악보 안 봤지. 그리고 혼나서 제가 거의 피아노 학원에서 잘렸어요.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언니는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. 그래서 언니 피아노 학원을 옮겼는데 그냥 가정집에서 애기 키우시는 저도 그런 데서 배웠어요.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고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더니 혜선아 너는 음악을 해라. 코드를 가르쳐줄게. 너는 악보를 보지 마. 와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생님 만난 거예요. 그전에는 그 악보대로 안 한다고 혼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작곡가가 되시는 그 계기가 되신 거예요. 너는 그러니까 만약에 모차르트를 이걸 치면 네 맘대로 모차르트를 쳐봐. 선생님이 코드를 알려줄게 해서 애들은 이제 학습이 빠르니까 코드를 바로 외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청음했는데 제가 이렇게 절대음감이고 그 청음을 바로 들으면 좀 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게 잘하진 않지만 들은 대로는 쳐요. 절대음감이 있으세요? 아까 재능이 너무 많으세요.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. 선생님이 발견 안 해줬다면 저는 그냥 나고자였겠죠. 아니에요. 누군가는 발견했어요. 그럴까요? 혼자 노는 걸 좀 좋아했어요.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막 혼자 뭘 하고 걱정도 막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시키면 또 잘해요. 놀라고 시키면 되게 잘하고 학습된 이 뭐 이런 건가요? 학습된 아이. 사회성. 학습된 사회성. 저랑 비슷하세요. 그런 거 그래요? 저도 네. 약간 엄청 아이거든요, 아이. 근데 학습이 돼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또 잘 어울려요. INTP. 전 INTJ예요. 저랑 비슷하시네. 네, JP만 다르고 J. 그래서 오늘 일찍 왔어요. J라서. 정말 일찍 오셔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기다렸다고. 제 주변에 INTP 되게 많아요. 그래요? 네. 저희 랩에 저희 실험실 연구원들 있잖아요. 학생 연구원? INTP예요. 한 반 이상이 INTP예요. INTP가 카이스트에서 제일 많은 게 ENTP랑 INTP. INTP가 타고난 천재들이 INTP거든요. 아니, 그래요? 그 제가 그냥 그거는 대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꿰고 있어서 저도 꿰어요. 학부생이어서.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에 제일 많은 게 ENTP랑 INTP래요. 그럴 수 있겠다. 네. 그러니까 NT. NT가 과학. 공대생들이 NT여서. NT. 나노테크놀로지가 원래 NT라고 우리가 그쵸. 제가
그래도 좀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전교 1등 전교 회장들이었어요. 아, 학교 때요? 아니면 중학교 지금? 때. 아, 옛날에? 네. 이상하게 그 친구들하고 짝꿍이 되는 거예요. 그 뭐라 해야 되죠? 그런 이렇게 쪽 뭐 제비뽑기 같은 거에서 짝꿍 정하면. 네. 왜 내 옆에는 항상 전교 1등이 앉을까? 근데 그 전교 1등 친구가 저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저는 걔가 너무 신기했거든요. 그 친구가 그때는 무슨 그때 연인이었었나요? 아니요. 그때는 아니지. 애기 그냥 사춘기 때. 사춘기 때. 네,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가 너는 천재야 그러더라고요. 전교 1등 애가 저한테 그래도 그 친구랑 저랑의 그 갭이 엄청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왜 그렇게 생각해? 그러고 네네. 물어봤는데 그 뭐 혼자 뭘 자꾸 하니까 아. 네, 자기 약간 천재적인 끼가 있으셨네요 어렸을 때부터. 그렇진 않았는데 걔가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저한테 의미가 생긴 거예요. 그 친구 덕에. 그래서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어? 내가 천재인가? 왜 제가 전교 1등이 나보고 천재라고 그러지? 그렇게 막 고민했는데 이제 걔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뭘 막 하는 게 신기했대요. 네, 막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뭘 만드는 게. 아, 그래서 제가 그 창의성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. 그 그림을 잘 그렸어서 그 친구는 그림이 안 되면 저희는 수음이 안 가로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려면 제 도움 필요한 거예요. 제 밑그림을 그려줬어요. 네,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전교 1등 유지하도록 협력했어요. 아, 그리고 그 친구도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요. 저한테만 보여줬어요. 그 답안지 맞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전교 1등이니까 걔는 거의 100점 맞으니까. 만점이란 말이죠. 근데 네. 아무한테 안 줘요. 저한테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 그런 기질이 좀 있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네네. 아, 작가. 작가라고 하니까 네. 저는 사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네. 이제 깊이의 강요라는 책이 있었거든요. 바트라크 진스키인가? 뭐 아무튼 네네네네.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설에서 뭐냐면 평론가가 깊이를 강요하는 거예요. 그 예술 작가한테 더 깊이 있게 진정하게 네. 아니요. 예,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나? 깊이가 없다. 이렇게 한번 평론을 했더니 그 평론을 듣고 이제 유명한 평론가인데 그 여자가 소설이에요, 소설. 근데 여자 작가가 막 고민고민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나는 왜 깊이가 없을까?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다가 자살을 하게 돼요. 근데 네네. 그 평론가가 나중에 저 여자 작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를 우리가 너무 능력 있는 작가를 하나 잃었다. 자기 때문에 죽은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요즘에 너무 그런 예민하고 이런 것도 참 문제다.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튼 그런 예민한 게 또 문제. 네, 뭐 그런 식으로 깊이가 있으면 예민하잖아요. 예,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. 예, 아주 아주 신기하죠? 재밌는 얘기네요. 예, 아주 재밌는 얘기 같아요. 제가 한 일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해서 뭐 1년 차가 됐다고 해도 아마추어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. 아, 네. 근데 물론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 경계라는 게 되게 지금 와서는 그 개념이 어떤 뭐 아기가 그린 그림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가 그린 그쵸, 것도 그쵸. 그러니까 그 표현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네. 뭐 1년 차가 2년 차가 3년 차가 더 좋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저에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초반에 했을 때는 넌 아직 멀었어. 뭐 너 프로가 아니야. 네, 프로가 아니야. 네. 깊이가 없어. 뭐 네.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영화 감독 그쵸. 또 17년 됐거든요. 영화 감독 데뷔를 23살에 했어요. 제가 지금 40이어서. 40이세요 지금? 네. 저도 사실 작년에 앞자리가 변했는데 근데 전 좀 좋아요. 아, 좋아요? 네. 아, 나이가 드시면 좋아요 더?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. 아, 그 깊이의 면에서 이제 이렇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모라모라 이렇게 비평이 아닌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 좀 줄어들고 좀 바라봐주고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.